이분들은 슈퍼매치 관객 여러분입니다. 제가 봤던 것 중에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멋있어요. 슈퍼매치 짱짱맨. 당신의 눈과 귀를 의심할 레전드 무대가 펼쳐집니다. 세대를 넘나드는 세계 콜라보레이션 대결 슈퍼매치. 네, 반갑습니다. 근데 말이죠, 저는 네. 웬만하면 긴장을 안 하거든요. 긴장되세요? 근데 오늘 긴장돼요. 오늘 라인업이 어마어마한 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강이기 때문에 저도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간단합니다. 슈퍼매치. 네.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선후배가 나오십니다. 네네. 그리고 한 팀을 이뤄서 콜라보레이션으로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연 무대가 어디 있겠냐고. 대한민국.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사실요. 그동안 대한민국 어떤 그 시청자들이 예. 가수의 어떤 그 무대, 쇼 그렇죠.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예. 웬만한 조합, 뭐 웬만한 예. 쇼에는 놀라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걸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네. 그 무엇을 상상하도 그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슈퍼매치를 찾아온 다섯 팀의 후배 가수들.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나는 먼저 그래. 후배부터 후배들 한번 봅시다. 트렌드를 이끄는 나쁜 기집애 여성 힙합 전사 CL. 다음은요, 아주 진짜 감각적인 음악 세계를 보여주는 분들입니다. 대한민국 일렉트로니카의 아이콘, 클래식하이. 자, 이어서 그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2013 가요계 대세입니다. 다이나믹 듀오! 정말 굉장히 핫한 신인입니다. 하나뿐인 마성의 보이스 김예림 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막내예요. 아,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후배팀의 가수입니다. 아, 이분이 말이죠. 대한민국 5대 보컬리스트 가운데 한 분이래요. 김태호!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우와. 네네. 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 김병수의 중심으로. 네. 후배 가수팀, 예, 다섯 팀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예림양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배죠. 그죠? 근데 야 여기 몇 명 보니까 거의 선배급이거든요. 그렇죠. 연차가 그쵸? 이제 조금은 연식이 오래된 팀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기 G.O.D 아니야? G.O.D. G.O.D. 저희 데뷔 몇 년 차죠? 제가 이제 15년 돼가죠. 15년 그러니까요. 네. 에이, 15년으로. 아니 기준이 어떻게 돼요? 기준이 네. 간단합니다. 네. 98년 이전 데뷔면 아. 선배. 아. 그리고 99년 이후 데뷔면 후배. 야. 제가 99년 1월 달이거든요. 99년 딱 정했어요. 그래서 크리스타이가 지금 몇 년 차죠 데뷔? 저희가 지금 이제 10년. 어 이쪽도 네. 10년 됐어요. 10년? 네. 10년 아니 근데. 저는 이분들은 알겠는데 이분은 진짜 신인 것 같아. 이분은 그동안 좀 그냥 음악만 만들던 분이었는데 네. 오늘 어쩐 일로 이렇게 많이 떨고 있어요. 네. 저는 멀리서 보고 종신형인 줄 알았어요. 그냥 같이 나온 거라 그래서. 우리 박성훈 씨죠? 김성훈. 어쨌든 성훈은 맞췄잖아. 네. 클래식하이에서 네. 곡 만들고 있는 스타일즈라고 네.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이내믹 듀오도 이제 데뷔한 지 꽤 됐죠? 저희는 꽤 오랜 안 됐어요. 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게 저희는 맞죠. 쑥스러워요? 별로. 아, 두 분 제가 이거 저희보다 선배인 걸로 알고 있는데. 후배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희는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개코 몇 년 데뷔인데요? 저 저희 2000년도에 데뷔했어요. 꽤 됐어요, 이 정도. 아, 네. 그럼 14년. 아, 그리고 이제 힙합 쪽에서는 어쨌든 1세대 아닙니까? 그렇지. 12매스 TV로 데뷔했을 때가 네. 2000년도. 그래요. 12매스가 언제죠? 12매스가. 12매스. 지금 굉장히 좀, 좀 뻘쭘해하고 말이 없는 두 여성이 있어요. 바로 CL과 우리 김예림 양인데, 너무 막내고 하다 보니까.